채팅방에 가면은 그 채팅방 잠금 거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채팅방 잠금이. 여기 가서 막대기 세계에 가면, 그죠? 점 세계에 가면 현재 채팅방 입력 잠금이라고 있지. 그죠? 이거 해서 여기 오게 되면 요렇게 대화의 주의가 필요한 방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누르시면 바로 입력이 네,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냥은 안 된다라는 거지. 그죠? 이게 현재 채팅방 잠금 하면. 근데 이게 오픈 채팅방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오픈 채팅방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채팅방 잠금은 상대방 한명 지정해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1대1인데 굳이 잠글 이유는 없지. 그러면 일반 채팅방이요?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되네. 1대1도 돼요. 1대1도 되고 일반 단체방에서는 현재 채팅방 잠금이 되는데 오픈 채팅방은 안 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오픈 채팅방 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그죠? 뭐 조만간 생기겠죠. 그죠? 자, 오늘은 채팅방 메뉴 갈게요. 그리고 아시지만, 우리 수업할 때, 여기서 꾹 누르시면은, 자, 봐보세요, 선생님. 즐겨찾기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꾹 누르면은, 이름 바꾸고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꼭, 어르신들 교육할 때는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일반 사람은 뭐다 아는 거니까. 자, 채팅방 갈게요, 선생님. 일반 사람들 모르는 응? 사람들 많아요. 뭐다 알더라. 뭐 남편도 왼손에 놓고 뭐 부인도 뭐 공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짜리 뭐 무술이 뭐 많던데 진짜.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자, 아니 아니. 국악을 하니까 저쪽 막 웃음. 무술이. 일반 사람은 안 그러고. 자, 여기 채팅방 화면 갈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쪽에 요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반 채팅이 있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비밀 채팅은 다 아는 거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조미영 선생님이 계셔. 그죠? 확인을 눌러. 그죠? 그럼 비밀 채팅인데, 일반적으로 한다고, 선생님. 일반적으로 해요. 보세요. 하고, 플러스 누르면, 앨범 카메라 요것만 있죠? 다르죠, 메뉴가. 그리고 이쪽 막대기 세개 누르면 자 일단 요거 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스마트폰에서는 되는데 PC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조명 선생님 여주시청 있잖아요. 여기서 PC에서 보통 카톡을 많이 한다고 요즘은. 뭐 공무원들은 보안 때문에 안할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회사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노트북에서 이걸 많이 한다고. 근데 노트북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중구입니다. 제가 보냈어요. 그죠? 근데, 자, 잠깐 보세요. 자, 선생님, 잠깐 보세요. 여기는 이종구입니다인데, 여기는 없죠? 그죠? 이건 스마트폰이고, 얘는 PC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주고받는 게 보이는데, PC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요게 비밀 채팅이에요. 그러니까 근무하다가 내가 나가서 조용히 갔는데, 이걸 직원이 내가 이제 이걸 만약에 안 넣어 놓은 거 있어. 그죠? 그럼 누군가 볼수 있죠. 여기서 하는 내용도.
그죠? 비밀 채팅은 스마트폰에서만 보인다. 그리고 자, 봐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대화 상대 초대가 있죠? 자, 보세요. 이번에 쟤 누구야? 주진모야? 뭐야, 걔? 네, 주진모. 장동건하고 장동건. 난리 났죠? 네.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 봐봐요. 여기 막대기 세 개 있죠? 그럼 대화 내용 내보내기 알죠, 우리? 점 세 개 누르면, 여기 대화 내용 내보내기 있어, 없어? 없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선생님? 여기서 주고받은 거는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복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주고받고 날아가는 거지. 이해하시죠? 근데 이번에 그 주진모랑 걔 장동건이나 걔네는 아니 뭐 결정난 게 아니죠 지금?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해커가 좀 해킹을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근데 비밀 채팅을 하는 거는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이 되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비밀 채팅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 아시겠죠? 네. 요게 비밀 채팅이에요. 자, 이번에는 또 요거 눌러서 오픈 채팅방 만드는 거는 선생님 어디 기업체 가시든 어떤 단체 가면은 알려드릴 필요는 있어요. 이게 뭐 한두 시간 특강하는 데는 굳이 알려드릴 필요는 없지만 알려주세요. 네? 오픈 채팅방 만드는 것도 알려주세요. 지금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야? 아니면 강의를 나가서 자 이게 가끔은 이게 생방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세히 보지도 않지만 솔직히 이렇게 되는 거 보지도 않지만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자 오픈 채팅방에 갈게요. 자 여기서 또 질문. 일반 단체방과 오픈 채팅방의 차이점을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단자 첫 번째 일반 단체방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반 단체방은 총 단체방에 초대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3,000명. 저도 1,080명인 줄 알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3,000명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3,000명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서로 친구 추가가 할 수가 있죠. 단체방에 초대받은 사람들. 네.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단점은.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내보낼 수가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치.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나한테 막 친구 추가를 하자고 막,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그렇게 단체방에 합류가 되시면.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상 떠는 사람이 꼭 있죠. 네, 내보내기. 네, 그러면 내보내기가 안 되죠. 당연히 본인은 나갈 수 있죠. 그죠? 자기가 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 당장에 내보내게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물론 그 사람 빼고, 다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 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또 싹 다 날아가는 거니까. 자, 근데 오픈 채팅방은 좋은 점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1,500명까지 한 번에 이제 초대를 할 수 있고 또 링크 주소, QR코드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죠. 그리고 서로 친구 추가가 안 되고요. 당장이 내보내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한 사람을 또 작년 그저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친구 차단하면 차단 해제하면 다시 이렇게 복귀가 되잖아요. 네, 그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방에 암호를 또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를 지정해 놓으면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방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링크 주소를 그저 밴드든 뭐 페이스북 그룹이든 뭐 블로그든 뭐 쇼핑몰이든 그죠? 쇼핑몰에도 해놓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조명생 지금 절임배추랑 무청을 팔고 있는데, 그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뭐,
아니면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니면 국악을 소리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 그 주소 복사해서 여기저기 그죠 붙여넣기 해서 사람들이 네, 들어올 수도 있는. 제가 지난번에 이쪽 하면은요 저희 그룹에 분기마다 학생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나오면 되는 학생들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가면은 오래되신 분들은 여기 단체방이 10개가 넘더라고. 보니까 다 울 거예요. 저는 계속 나오고 있어서 따로 만들었더니 그 나가게 할 줄을 몰라서 어른들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쭤봐서 이걸로 해요. 자 그리고 방장이 요즘 나가게 할 때 방장 권한 위임을 해줄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 그룹처럼. 내가 만들었지만 권한을 내가 위임하고 나올 수가 있다고. 이게 설정 부분 감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옛날 것도 가능할걸요? 그럼요. 어차피 업데이트 되면 다 옛날 거 만들어 놨어도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원래 이 선생님 오픈 채팅이요. 잘 보세요. 오른쪽에 만약에 이걸 눌렀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 교육이라고 검색을 하면 울산부터 해서 되게 많죠, 선생님? 200배, 이경에, 엄청 많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잘 보세요. 제주도 여행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럼 봐봐요, 선생님. 엄청나게 많죠? 이게 카카오톡에서 한 6년 된 것 같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니네가 쉽게 방을 만들어서 소위 호객 행위를 하라 그 얘기지 따지고 보면 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 검색을 하면 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물건 판매도 하고 알아서 해라 해서 장터를 얘네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거거든 이게. 근데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만들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선생님, 많이 찾는 키워드죠? 이게, 선생님, 이게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카카오톡은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SNS 채널마다 다르긴 하지만 카카오톡은 일반적이잖아요,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게 태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네. 자, 여기 만들기. 1대1 채팅방은 크게 의미 없겠죠, 선생님. 그룹 채팅방으로 갈게요. 확인. 자, 저는 좀 전에 뭐라고 떴죠, 선생님. 10개 이상은 안 되거든요. 자 다시 선생님 보시면 여기서 만들기 하셔도 되지만 여기 톱니바퀴 눌러서 여기서 플러스 눌러도 되긴 돼요 선생님. 자 어쨌든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룹 채팅방으로 갈게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도 존함을 쓰시고 그죠? 다음 해시태그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모아보기라 그랬죠, 모아보기. 그러면 우물정자 하시고. 자, 보세요. 항상 아시지만 우물정자 키워드 붙이고 한 칸 띄고 우물정자 키워드 붙이고 한 칸 띄고요 선생님. 근데 꼭 보면은 스마트폰 띄고 활용지도사 하면은 스마트폰까지만 해시태그인 거지 활용지도사는 예 효용가치가 없는 거지. 그냥 연습이니까 그냥 하나만 쓰세요. 자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다음
다음을 가시면 자 여기서 이제 또 보세요, 선생님. 이게 내가 물건을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냥 강의하는데 우리 단체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밑에는 뭐 꺼두셔도 되겠죠. 그죠? 아니 이거 그냥 켜놔요. 비밀번호 설정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 보이시죠?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로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켜야 돼. 이거를 꺼놓은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얘네가 우리 여기 이제 그 QR코드를 하시게 되면 밑에 노란색 채팅방 참여하기 나오고 프사가 나오죠. 프로필 사진. 근데 그냥 이걸 끈 상태에서 하게 되면 카카오 프렌즈까지 나오죠. 밑에. 고양이, 개, 막 캐릭터 있죠. 그럼 그거 눌러서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누군지 당장이나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활성화, 그죠? 켜놓은 상태에서 가는 거지. 그런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거니까 다음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하시고요. 자 완료했죠. 그럼 봐보세요 선생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초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공유도 있긴 하지만 여기 막대기 3개 가셔가지고 우측 상단에 막대기 3개 누르시면 점재개가 나와요 선생님. 그죠? 그러면 링크 공유는 주소로 공유하는 거고 QR코드는 QR코드 스캔해서 나오는 거고 오픈 채팅방 설정을 저희는 가볼게요. 자 선생님 이런 뭐 저 자세히 안 보일 거니까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가 수천 군데가 아니라 수만 군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단계 네트워크 나쁜 건 아니에요. 장문 판매도 나쁜 건 아니죠.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짐벌을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거야. 유튜브에 장비 있잖아요. 그죠? 마이크도 있고 그죠? 이런 거 막 마이크 있잖아. 막 이렇게 쌍방향이 한 고약 거 막 이런 거. 자 지금 몇 명이냐면 17명이야. 1인당 1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자 17명 곱하기 10은 170개죠. 자, 아까 탱가 몇 개였어요? 80자였죠. 그죠? 80자면 8자씩 해도 10개를 할 수가 있죠. 170개 곱하기 10을 하면 1700개예요, 태그만. 방은 170개가 만들어지고요. 태그는 1700개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그죠? 뭐 유튜브 장비,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장비, 그죠? 유튜브 뭐 그런 키워드를 정해가지고 하겠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높아지죠. 마케팅 우리가 SNS를 하는 이유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회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맞죠? 이런 거를 다단계나 네트워크에서 하면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면 된다고. 가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자 오픈 채팅방에 하겠습니다. 그룹 만들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하지. 이해하세요? 네. 이 멘트가 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렵나요? 그죠?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이 차이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외부 조직에 강의 나가면 다 욕먹는 거예요. 담당자들. 왜? 거기 앉아있는 애들은 다 좋은 대학에 동양학과나 막 그런 데 나온 애들이거든. 근데 가가지고 젊은 애들 막 담당자 30대, 40대인데 가가지고 오픈 채팅만 지금 우리 하는 거 이거 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때 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 교육은 지금 어느 정도 다들 수준이 돼 있어야 돼요.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계속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유튜브도 검색하면 많이 나오잖아. 그럼 긴 거 보지 마시고 짤막짤막한 거 있잖아요. 선생님. 강의를 떠나서 이해를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믿는 사람이지만 원래 그 선생님 성공하는 그 책들 많이 읽어보잖아요. 다 아시죠? 교회나 저를 벤치마킹하면요. 대박 안 날 회사가 없어요. 종교단체를 벤치마킹하면 네, 대박 안 날 회사가 없다고 보면. 그럼 교회도 마케팅 잘하는 회사는 성도가 많아요. 근데 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말 못하는 교회는 일단 성도가 없어. 네, 뭐 잘생기고 뭐 좋은 신학교도 레벨이 있거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재밌고 말 잘하는 목사님은요 성도가 많아. 그죠? 그리고 마케팅 잘하는 데도 있죠. 네? 똑같은 거야 이치가 보면. 이해하시죠? 네. 여보세요. 사이비를 닮으면 대박 나지. 대단한 거야. 사이비 교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자, 보세요. 범죄 파형 있고, 최대 인원수 있죠, 네. 최대 인원수 쭉 올리면, 1500까지.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단계나 네트워크에서 가서 강의하면, 보통 이제, 네, 그룹 좀 하는 전에 한 4, 500명씩은 오거든. 그죠? 네, 저는 왜 100명 돼 있어요? 100명 올려. 아이고. 가려. 가려. 저 10명만 하는 자. 자. 귀엽잖아. 알면서도 저런 거 없잖아. 자. 참여 코드 있죠? 참여 코드. 참여 코드 아시죠? 비밀번호 지정하시면 예, 네 자리부터 예, 네, 이렇게 그죠? 뭘 또 놓쳐? 어? 돈 많이 이거 네, 다시 가지고 자, 선생님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조명 선생님 입장에서 여주시 지금 홍보팀이란 말이야. 행사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막 연락처가 막 뭐 언제 주고받고 있어. 그지? QR코드를 큼지막하게 만들어. 현수막이다가. 그죠? 거기다 스캔해. 그럼 사람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이해하셨죠? 네. 요거 하시고. 내보내기 해제가 뭐냐면, 내보내기 해제가 뭐냐면, 잘 보세요.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 내보내기 해제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선생님. 우리 지도사방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막대기 3개 가가지고,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점 3개 있죠? 그럼 여기 오픈 채팅만 설정 있잖아요. 잘 보세요, 선생님. 여기 내보내기 해제 있지?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해제하면은 다시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밀번호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시 그 치고 들어와야 돼. 그리고 선생님 봐요. 해제해줘도 그 사람이 치고 들어와야 돼. 그럼. 당장 변경하기 있잖아. 그럼 이거를 딱 누르고 확인을 하면 당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 사람한테 위임이 되는 거라고. 페이스북 그룹처럼.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가세요. 그럼 지금 방금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장 변경하기가 지금 활성화 안 되거든요. 비활성화. 아무도 없으니까. 아, 아무도 없으니까. 네네. 아무도 없어서 그래요. 그룹 채팅 참여하기 들어가보세요. 그룹 채팅 참여하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쪽에 플러스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에 없는 게 보이죠, 선생님? 라이브 방송 안 보이고요. 캘린더 안 보이고요. 근데 라이브까지는 그래도 캘린더는 있으면 좋을 텐데 뭐 나오겠지 뭐. 그죠? 이해하셨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요게 있어요. 여기 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눌러보세요. 음악하고 요런 거는 그죠? 네,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여기 우물정자인데 자, 검색어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만약에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검색해볼까요?
여기를 안 했더니 또 얘네 같은데요. 그죠? 네이버는 제가 등록을 해놨는데 다음도 광고가 따로 있거든요. 안 했더니 이제 얘네가 뜨는 거지. 그러면 그럼 책은 또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옛날에 지금 우리 만들었던 거. 가평. 잘 보세요. 2017년도 41명. 어제도 가평 갔다 왔죠. 네이버랑은 전혀 다르죠.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 네이버랑 다음하고 혼용돼서 지금 보여줬는데 요즘은 보니까 아니 블로그도 네이버는 네이버예요. 근데 로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지금 네이버가. 그러니까 거의 지금 옛날 거잖아 지금. 얘는 또 19년도네. 근데 자 눌러볼게요. 이거 로직을 잘 이해해야 돼. 얘는 저건데 다음이 아닌데 네이버죠? 여기 김상민 선생님 책이 또 다 나오는데 얘 봐요 또 유튜브죠 지금. 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강의할 때 녹화 뜨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지? 여기저기 어쨌든 예, 올려야 된다라는 거 예, 나중에 좀 자세히 하고요. 자 중요한 건 선생님 여기 봐보세요. 뉴스가 있고 검색이 있고 저랑 다르죠 지금. 네. 보이는 키워드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는데 자 요쪽에 좌우 화살표 있죠? 네. 그럼 지금 여기 되게 많이 제가 해놨지? 탭 추가했잖아 선생님. 요거는 카카오톡 추천 순으로 한다는 거니까 굳이 의미는 없지. 내가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그럼 탭 추가하셔가지고 본인의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직 지원 교육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그럼 얘를 꾹 눌러서 앞으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죠? 그리고 상단에 저장을 하시면 여기에 전직 지원 교육이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내 관심 있는 키워드들이 여기에 쭉 나열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그죠? 관심사들을 쭉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봐봐, 선생님. 저는 여기 별이 있지, 지금. 별이, 선생님도 있어, 없어? 즐겨찾기? 아니 이거 즐겨찾기야. 게임이야 게임.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카카오톡 때문에 한번 이제 쭉 봤죠.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이게 있더라고.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린 게임을 별로 안 하니까. 자 톱니바퀴 가보세요. 시간 없으시지 뭐. 아니 원래 그러면 자 밑에 내려보면 게임별 있죠 선생님. 그냥 이거 한 거예요. 이게 꺼져 있을 거예요. 킨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그거 나온 거예요. 아셨죠? 게임도 누르면 뭐 하는 거예요?
게임 소개하는 거야. 게임 소개. 아, 게임. 게임 소개. 언제 게임 소개 하실라고? 아니, 가르쳐주세요. 물어본다고. 아. 특히 어르신들은 아는 척 하려는 게 어르신들은 뭐라 하세요? 연세 드실수록 없어지는 게 염증이. 자, 통과. 자, 여기 점 3개 이제 더보기 하면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선물하기, 쇼핑하기, 이모티콘, 메이커스 요거 저렴한 메이커스는 좀 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얘네 의도가 중소기업들 메이커스 한번 눌러볼까요? 메이커스. 얘도 한 4년 됐나요? 그 카카오톡에서 재고 없는 유통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게 얘네 이제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베스트 한번 눌러보세요. 베스트. 홈에 베스트 있죠, 선생님? 그럼 봐보세요. 베도라지 집 박스. 붓기 빼는 적소수차. 네, 만약에 베스트 눌러보시고 이게 나오죠. 네. 그냥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맨 위에 거. 예. 제가 소개를 드릴게. 선생님 봐보세요. 얘 주문 중이라고 나오죠. 네. 원래 우리 지마켓이나 쿠팡에서 사면 어때요? 오늘 구매하면 막 새벽 배송해주고 그러죠. 네. 얘 지금 주문 중이네. 그죠? 바로 안 오고. 무슨 얘기냐면 얘 일정 정도 양이 차잖아요. 그때 생산이 들어가던지, 네, 그때 배송이 시작이 된다. 그 대신 가격은 좀 저렴하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래 얘네 취지는 주문을 받으면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이제 채워졌으니까 다음 카카오가 뭐 당장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 왜? 유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재고 때문에 소위 이게 힘든 거거든요. 관리하고. 요게 메이커스예요. 근데 괜찮은 상품이 많아요. 실제 보시면.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예, 괜찮은 거 많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선생님, 10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네, 저는 바로 가고 우리 삼촌장이 와서 할 거예요. 자, 선생님, 전체 서비스 있죠? 그럼 여기 밑에도 보세요. 여기 되게 많아요. 서비스도. 그죠? 카카오 미니 뭐 이런 기계 같은 거 사서 하는 거 뭐 다 있고 한데, 자, 어쨌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페이 있잖아요. 페이. 그러면 첫 번째 멤버십. 그죠? 딱 가셔가지고 남자분들 이거 잘 안 하거든, 적립하는 거. 그러면 CJ, 올리브 형이 CJ인데, 전 솔직히 올리브 형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여사친이 한 6, 7년 전에 올리브 형을 했는데, 나쁜 놈들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CJ1을 딱 가잖아요, 선생님. 중요한 건 가맹 전복이가 있어요. 근데 올리브 형이 어쨌든, 포인트는 많이 적립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만 얼마가 넘은 거예요. 뭐 물건 몇 개 사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 된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 가서 먹으면. 뭐 비비고든 뭐든.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안 써먹게 돼요. 습관이 안 돼서. 그치.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신세계 뭐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다 있으니까. 그죠? 네. 아시아나부터 저 이제 아시아나 타고 가지만 아시아나 다 있어요. 다. 늘어나고 있더라고, 보면. 그리고 이 순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카톡을 바로 열기 그러면. 캡처해가지고 저는 에버노트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KT 멤버십하고 요거는 이제 가게 되면 거기 하면 이대로요? 아, 요 바코드만. 그러니까 전체를 하든지 하든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가보세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GS 이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딱 주면은 걔네가 띡 한다고 보면. 아시겠죠? 카카오톡을 열어서 또 글로 가려면 귀찮으니까 메모 어플이나 그런데 저장을 해놓고 바로 여는 거지. 그리고 이 편집은 뭐겠어요? 순서, 순서. 여기 상단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EDR을 많이 간다. 예를 들어서 가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고 완료를 누르면 되는 거지. 그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 들어오는 게 또 뭐예요? 한번 눌러서. 키트 여기 없다. 자, 선생님, 잘 보세요. 이 화면에서 쭉 올려보세요. 그럼 수수료 없는 결제 키트라고 나오죠? 여기 제휴사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는 뭐 굳이 볼 필요 없고 왜냐면 아시겠지만 요즘 여기 대학로도 포장마차 보면 카카오페이 다 붙어 있어요 선생님. 그죠? 그러면 그냥 이거 지금 흔들어 가지고 그죠? 그러면 여기 눌러보세요. 결제 노란 거 눌러보세요. 무료 신청하기 해볼게요. 자, 쭉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선생님. 사업자. 사업자 정보 등록하기. 그럼 사업자 등록 정보 있고, 사업자 번호 있고. 개인은 안 되고, 사업자 있는 사람만 되는데, 그냥 설명 들으세요, 이제는. 사업자 등록증 되어, 선생님. 저도 저희 동네 미용실이 제가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안 돼 있더라고. 근데 솔직히, 오너 입장에서는, 이렇게 현금으로 받으면, 더 낫잖아요. 카드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가게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빼가지고 찍어가지고 바로 하면 돼요. 사진 등록 누르시면 바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리고 상호 넣고 대표자명 넣고 주소 넣고 상품 정보 넣고 밑에 다음 완료가 되거든요.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 내에 세우는 키트하고 붙이는 키트하고 그 저기 카카오페이 받고 저기 QR 코드하고 상품 그 소개서가 무료로 와요. 그죠? 그러면 딱 해서 손님들이 결제하면은 바로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이해하셨죠, 선생님? 자, 그럼 잘 보세요. 다시 요 화면 와 보세요. 다시 요 화면. 다시 요 화면 오시면 잘 보세요. 여기 톱니바퀴 있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실험실 있죠? 그러면 쉐이크 기능 있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쉐이크 기능 있죠? 요거 활성화해 보세요. 야, 씨, 껐는데 왜. 자, 선생님 봐보세요. 그러면 쉐이크 기능이 뭐냐면 그냥 이 상태에서는 안 되고 카톡은 보통 홈화면에 있어요. 다. 어르신들도. 그러면 얘를 딱 카톡을 열었죠. 그럼 처음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처음에 보통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흔들면 된다. 흔들면 바로 나온다. 스캔 화면이 나온다고. 이게 쉐이크 기능이에요. 그러면 딱 갖다 대면 내가 떡볶이를 만약에 순대랑 뭐 8,000원씩 먹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8,000원 하고 딱 보내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등록이 돼 있으면. 그죠? 이해하셨죠? 이게 쉐이크 기능이야. 근데 이게 귀찮을 수 있어. 자주 안 쓰시는 분들은. 다시 올라가는 쉐이크 기능. 자, 선생님 오늘 카카오톡 씹어먹기 4교시 수업이었어요.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